어디에서나 라이벌은 있습니다. 음악가로는 바하와 헨델이 라이벌이고 수학자로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라이벌이죠. 그리고 경제학자로는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가 라이벌입니다. 그러면 철학에도 라이벌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철학자로서 최초의 라이벌은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이데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이들을 라이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운동과 변화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이 변한다고 주장을 했고 파르메이데스는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니 이거 조금 이상한 주장 아닌가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한낮에는 쨍쨍하다가 저녁이면 해가 집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도토리는 자라서 묘목이 되고 세월이 흐르면 커다란 참나무로 변합니다.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바위산도 세월이 흐르면 풍화되어 부서져 버리죠. 이처럼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그런데 왜 파르메이데스는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파르메이데스는 두 개의 명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명제는 있는 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있는 건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건 있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 없는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해요. 없는 건 없죠. 이 말을 무슨 우리 가게에는 없는 게 없어 라고 말할 때의 의미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없는 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파르메이데스는 당연하고도 뻔한 이 두 개의 주장을 가지고 세상의 운동과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가 어떻게 증명하는지 한번 보죠. 그의 증명 방법은 너무나 신박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왼쪽에 커피가 한 잔 있습니다. 왼쪽에 커피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면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하죠. 빈 공간이 있어야 이 커피가 들어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빈 공간은 없습니다. 왜냐면 빈 공간은 정의상 아무것도 없는 건데요. 아까 말했듯이 없는 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커피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즉, 운동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봅시다. 여기에 커피가 한 잔 있는데요. 이 커피는 아까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차가운 커피가 되었죠. 그러면 여기 있었던 뜨거운 커피는 갑자기 어디로 간 걸까요? 있는 건 있는 건데 있는 게 어떻게 갑자기 없어진 걸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여기 없었던 차가운 커피는 갑자기 어디서 생긴 걸까요? 없는 건 없는 건데 없는 게 어떻게 갑자기 생긴 걸까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므로 이 뜨거운 커피는 차갑게 식을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보죠. 여기에 두 잔의 커피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있는 건가요? 물론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지 설명해보죠. 이 커피가 따로따로 존재하려면 이 둘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빈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없는 건 없습니다. 따라서 빈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잔의 커피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국 이 세계에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단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르메이데스는 이 세계는 변화도 없고 운동도 없는 하나의 단일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파르메이데스의 철학은 이후에 데모크리토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데모크리토스는 파르메이데스의 주장을 수정하는데요. 있는 것은 있다 해서 있는 것을 원자로 보고 없는 것은 없다 해서 빈 공간은 있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는 원자들이 빈 공간 속에서 운동도 하고 이합집산을 하겠죠. 그것이 바로 원자론입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은 나중에 돌턴, 톰슨, 러더퍼드, 보어의 모델로 발전을 했죠. 현대에는 만물을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이것은 다시 쿼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파르메이데스의 주장은 말장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파르메이데스가 전제하고 있는 사상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가 전제하고 있는 사상은 우리의 감각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감각은 우리를 속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감각의 눈으로만 세계를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성의 눈으로 세계를 꿰뚫어 보면 세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세계를 보려면 감각의 눈이 아니라 이성의 눈으로 세계를 꿰뚫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파르메이데스의 이러한 사상은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라톤은 파르메이데스를 받아들여 우리가 이성을 통해서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 전체는 플라톤의 각주일 뿐이라고 해요. 그러고 보면 파르메이데스가 서양 철학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합시다. 첫째, 파르메이데스는 세상의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있는 건 있고 없는 건 없다는 명제를 받아들이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둘째, 파르메이데스는 이성의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감각의 눈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셋째, 이성의 눈을 강조한 파르메이데스의 이러한 사상은 서양 철학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파르메이데스였습니다.